네, 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0년 설날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발견이 됐고,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3월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2년 정도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았고, 일상회복을 조금씩은 시도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은 1부에서는 이거를 다룰 거예요. 1부에서 다룰 거고, 자,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건 2월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거리두기 지침이 나온 건 3월이었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해가지고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는 비말, 아니면 신체 접촉, 아니면 이제 에어로졸, 그 공기에 떠다니는 뭐 그런 물질, 이런 걸 차단하기에는 사회적 약속이죠. 에어로졸 뭐냐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면 변기에서 물 내릴 때그 나오는 물들, 그 튀잖아. 그런 거를 에어로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차원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이라는 표현을 권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요, 그냥 social distanc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social distancing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지침이 정식으로 나온 건 3월 18일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마비가 되고는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 수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게 해서 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기 확산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적었던 이유가 이 거리두기가 앵간하면 지켜지기는 했어요. 처음 두달 동안은. 근데 처음 두 달은 그랬는데 이태원에서 터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마 2020년 4월쯤인가? 그때는요, 딱 하루 신규 확진자 빵명인 날이 있었어요. 딱 하루 있었어. 빵명이었어. 진짜 기적적인 날이었지. 자, 근데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쉽게 보급이 된다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병실이 필요한데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병실 용량이 가득 차봐.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가 1TB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1TB에 여러분들이 뭐, 그래, 뭐, 야구 동영상을, 뭐, 몇백 편을 받아놔가지고, 몇백 편 갖고는 1TB가 안 찰라나? 어쨌든, 그 뭐, 수천 편? 아니다, 수천 편까지는 아니다. 몇백 편, 몇백 편이겠다. 왜냐면, 한 영상에 뭐, 몇 기가 될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몇백 편의 야구 동영상을 하드디스크에 꽉꽉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꽉 차면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안 보는 거 지워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 용량이 한계가 오게 되면요, 진짜 다른 필요한 파일들 못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용량에 그 한계가 오게 되면 다른 종목의 응급 환자들 치료가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바이러스가 지구에 그 정말 이 살벌한 환경에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세대가 누적이 돼 버리면 결국 변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환경에 적응하게 돼서. 집단 감염의 온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진 않고 있어요. 어디서 다른 나라 가서 옮겨오는 놈들은 좀 있지. 근데 그 다른 나라 가서 옮겨오는 사람들 보면요, 꼭그 개신교의 특이한 교회들 있어. 그 개신교의 특이한 교회들 굳이 이 시국에 아프리카 해외 선교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도요, 여러분들 해외 선교 가면 보통 아프리카 북부를 안 가요. 아프리카 북부는 그 지중해 문화권이어가지고 그 로마 문명이랑 이슬람 문명 때문에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문명 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이야. 남쪽으로 간단 말이야. 남쪽에 에이즈가 창궐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쪽 지역에서 한 번에 확진자가 확 나오는 이유가 에이즈 비율이 높아가지고 면역이 안 돼. 그 면역이 안 돼서 코로나 걸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해외 선교로 갔다 와. 갔다 와서 다 옮겨. 그 교회가 그냥 다 옮겨. 게임 끝나는 거지 뭐.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류 전체의 전염 자체를 막을 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진짜 집 안에서 한달 동안 문 잠그고 꼭꼭 잠그고 숨어 있어도요,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쓰레기 버리러 나가야 되잖아. 그런 사이에 걸릴 수도 있거든. 그리고 걸리고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증상 확진자들은 굳이 뭐냐, 그 중환자실로 보내진 않잖아요. 그 요즘엔 재택치료 시키지. 근데 재택치료로 끝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대체로 경증, 무증상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 며칠 치료하고 나면 증상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 대신에 한꺼번에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안 했었으면 지금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잖아요? 그거 2020년부터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거리두기하고 백신 접종을 병행한 덕분에 지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민 대비 확진자 비율이 적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감염 이외의 원인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 아니면 뭐 심리적 손실, 코로나 블루,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많지? 그, 솔직히 확진 자체로 죽는 사람은 다른 나라들 비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방역 자체는 우리가 잘 쪼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할순 없어. 그러니까 마냥 방역만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야. 왜 그런지 이따가 하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니까 다 이래요. 아무래도 이제 유통업계나 물류업계는요, 비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업계나 물류업계가 성수기라고 한다면요, 대표적인 성수기, 명절. 명절 때 선물 세트 보내잖아? 명절 때 선물 세트 보내고, 그,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각종 기념일, 이런 거 끼어있을 때. 이럴 때가 성수기지, 연말. 이런 게 성수기죠. 근데 비수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수기에도 운송을 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대호황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갈려요. 음식점들 중에서 배달 서비스가 되는 음식점들은 잘 돼. 왜냐면 21시에 영업 끝나? 영업 끝나도 영업을 할수 있어요. 와서 안에서 먹지만 않으면 되거든. 가져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배달을 보낼게요 하면 21시 이후에 영업이 되잖아. 이런 음식점들은 돼. 편의점?
편의점은 어차피 돌리는 데는 또 요즘은 편의점이 모든 편의점이 24시간 강제 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력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진짜 그뭐 주인 부부들만 영업하는 편의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바로 옆 편의점이 그러거든요. 그 주인 부부가 영업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부부 둘이서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0시에 문을 닫더라. 그러고 아니면 이제 진짜 막 시간대별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24시간을 돌리지. 이런 데는 좀 낫죠. 근데 이제 배달이 안 되는, 테이크아웃이 안 되는 음식점, 카페 이런 데는 적자지. 그러니까 이게 좀 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공공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종합복지관. 요즘은 주민센터도 뭐 행정복지센터라고 또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근데 이런 데는요, 행정적인 명령을 따라가요. 그 공공시설들은. 공공시설들은 진짜 행정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폐쇄하라고 하면 폐쇄를 해야 돼. 네,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것 같고요. 그리고 주류도 갈린다. 가정용 주류는 졸라 많이 팔려요. 왜냐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마시면 되거든. 집에 가서 마시면 되니까 그 가정용 판매 주류는 졸라 많이 팔려요. 업소용 게안 팔려서 그렇지. 업소용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군남용은 이건 좀 약간 갈린다. 군남용은 어차피 일반 병사는 못 사요. 군남용 주류는 일반 병사는 못 사게 돼 있어. 간부만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상관없겠다. 그 다음에 게임. 게임은 판매량이랑 이용자가 늘어났어요. 왜냐? 밖에 못 나가니까 게임이라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게임 업계는 호황이야. 근데 게임 업계도 호황은 호황인데, 사실 고사양 게임들이 좀 흥행을 하면 컴퓨터 부품 이런 것도 되게 잘 팔리는데, 사이버펑크 2077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코인 쪽으로만 팔리고 있지. 그러니까 자영업계는 그냥 거의 모든 업계가 타격이라고 보면 돼. 왜 게임이 이런 게 호황이냐면요, 그 나이키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 나이키의 경쟁 업체는 뭐 아디다스 이런 유사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종의 업체라는 거지. 뭐 게임 업체, 운동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게임,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게임 상품이야. 게임팩 뭐 이런 거. 그렇고 그리고 이전까지의 보건 선진국의 기준이나 패러다임이나 대처 등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전까지 보건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그래 OECD 가입했던 그 선진국들 봐. 그 걔네들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 해가지고 안 쪼였어. 확진자 속출했죠? 그래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정말 막 집단으로 죽은 사람도 엄청났어요. 특히 미국. 그리고 문제는요, 시민들의 의식을 믿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발달한 나라들이 이게 더 그래. 왜냐면 그래, 처음에는 이거 한몇 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지켜요. 근데 이게 몇 년을 가. 사람들이 지쳐요. 자, 그리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죠. 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그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막 이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뀐 게 자기 출신 거주지역, 그리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 또는 QR번호를 그 안심코드 이거를 적게 바뀌기는 했어요. 안심코드는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한두달 동안 정말 잘 지켜가지고 2020년 4월에는 딱 하루지만 신규 확진자 빵명인 날 있었어요. 그 빵명인 날, 우리 이제 곧 끝나겠다 했는데 이태원 터졌지. 나도 졸라게 욕했죠. 자, 그다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경제적 피해가 속출했고,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현장 실무진들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관료주의적인 정책 결정.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마음에 드는 업종들은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업종들은 쪼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종교 쪽이 생각보다 덜 쪼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요, 그 고위 정치인들도 그 자기들이 출석한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있거든. 절이다. 특히 교회가 꽤 많죠. 은근히 교회가 많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그 교회 쪽으로 그 나가는 그 고위 정치인들 되게 많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마 개신교였고, 오세훈 시장 개신교인 것 같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개신교일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개신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개신교, 이명박 씨 개신교죠. 저기, 그 압구정 옆에 그 신사동에 그 소망교회. 그리고, 하여간 그래. 어쨌든, 의외로 그런 정치계 쪽에서 개신교 같은 게 많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 3.1운동 때, 3.1운동 때 천도교 아니면 개신교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리고 그 영향도 있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개신교였고. 그래서 그 당시 초기 정치, 우리나라 그런 대한민국 그 약간 뼈대 있는 정치인들 중에 개신교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고, 물론 가톨릭도 있긴 있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가톨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그 박근혜 씨는 본인이 열심히 하는 종교는 없는데 세례는 받았어. 근데 박근혜 씨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대학 나온 데가 서강대라서 그래. 서강대라서 세례받은 거야. 그리고 그 뭐냐, 지난번 서울시장 나왔었던 그 뭐냐, 중소기업 그 벤처 그쪽 전 장관이었던 그 박영선 전 장관이 가톨릭이에요. 뭐 등등.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씨 가톨릭이고. 지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후보 가톨릭,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 가톨릭, 뭐 등등. 뭐 어쨌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물론 열심히 출석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 뭔가 지원은 해주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내 개인적인 그내 뇌피셜이니까 그냥 흘려 넘기고요. 뭐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처음에 그 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그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올해부터 폐지됐지만 청소년 게임 셧다운도 있었죠. 그런 쪽은 막 쪼이고 그랬잖아. 자, 어쨌든 관료주의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봐주고 싶은 업종들은 봐주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리두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결국은 혼란이 터질 수가 있어요. 언젠간 터져. 결국 우리 지금 터지고 있잖아. 자, 그다음. 그럼 이제 공공의 이익이냐, 개인의 기본권이냐의 문제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헌법이 재산권을 명시했고 행복 추구권을 명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통제가 되면 재산권도 침해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긴다. 그래도 아무래도 헌법에 물론 그것도 명시돼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는 통제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유행 때는 이렇게까지 막 2년, 3년 이렇게 유행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시민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근데 이제 개신교 교회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죠. 개신교 교회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다른 분야에서 아니 우리는 별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 안 하는데 쟤네들 교회들은 왜 계속 막 뭐냐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이런 거안 하냐? 이런 거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막 어디서는 모이고 어디서는 안 모이고 막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똑같이 조치해볼까? 하면서 들어간 게 2020년 12월 23일 딱 연말 모임이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들어가자. 이때부터 그 직계 가족 모임은 한 8명, 그리고 일반 사적 모임은 4명,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들어갔었지. 그러다 보니 국민의 권리랑 방역의 균형을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 방역을 풀어주면 시민들이 아 이러다 확진자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계속 확진자 늘어나 쪼여. 쪼이면 그럼 이제 자영업자들 왜 이렇게 우리 못 살게 쪼이냐 이런단 말이야. 이거를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크게 등장한다는 뜻으로, 원래 이게 경제학 용어였는데 2004년에 우리나라도 풍선 효과라는 단어를 국립국어원에 이제 공식 단어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풍선 효과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방역 단계가 최고 단계야. 수도권이 최고 단계면요, 그럼 이제 그 5명이 못 모인다고 쳐요. 그러면 방역 단계가 약간 비수도권으로 간다 이거야. 요즘 이제 그래? 1호선 광역전철이 천안 아산까지 가니까 그래? 그럼 우리 천안에서 6명 모이자 해서 천안으로 간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막아요? 이거 못 막아.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일이에요. 방역 단계가 약간 비지역으로 유동인 거 직접. 아니면 그거야? 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일괄적으로 단계를 올린다고 하면요, 예외 지역이 있어요. 군사 접경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를 해요. 수도권도. 군사 접경 지역은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강화도랑 서해오도 군사 접경 지역이어가지고 거기는 비수도권이에요. 사실 강화도는 내가 몇번 가보긴 했는데 시골이야. 거기는 시골이고. 그 다음에 타주 중에서도 막 운정신도시, 교화신도시 막 이런 데 말고요, 진짜 막 해일이 이런 데 말고 더 북쪽 동네 있지, 문산 이런 쪽 동네는요, 거기는 또 시골이거든. 그래서 거기는 이제 DMZ 근처 지역들 이런 데는 또 비수도권 분류야.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람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근데 왜 그런 책임을 왜 우리 선량한 우리가 짊어지느냐? 응? 이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현상 누적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의식이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개인 방역은 정말 우리 개인이 모두 외출할 때 마스크 쓰고 정말 수시로 손 씻고 그런 거거든. 근데 이런 동기가 약화가 된다는 거지. 나는 이제 공중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면 손을 씻거든요.
나는 이거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나는 계속 했던 거예요. 물티슈로 닦든가 뭐 손을 씻든가 하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나는 계속 이거를 했는데, 심지어 나는 공중화장실에서 가글인도 하는 사람이야. 그 가글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개인 방역이거든요. 근데 진짜 지하철에서요, 내가 화장실에서 가끔 사람들 보면요, 그 손으로 거기를 만지면서 이를 보는데, 그래? 이를 보고 지퍼를 잠근다? 손을 안 씻고 나가더라? 진짜 그손안 씻는 사람들이 그 지하철 손잡이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손잡이 잡고 싶겠어? 골 때리는 일이야. 그래서 진짜 막손안 씻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요. 자, 그 다음, 지금도 확진 환자들을 수용할 병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느냐? 확실한 대책이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대책이 없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 환자가 늘어날 텐데 이 수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을 못 보고 들어갔다가 지금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요,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할 때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역 관련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이 되게 집중 배치가 됐거든? 다만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중대본이라고 하지? 이 중대본은요, 이 방역과 관련된 총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중대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방역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마냥 좋을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코로나19 종식이 언제 됐느냐? 일단은 정말 불행한 소식이지만 올해 안에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불행하지만, 자, 미국은요, 코로나 초창기 때 수많은 감염자가 나왔어요. 다만 이 감염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저 면역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지. 백신을 접종을 못했어. 감염이 됐어. 근데 원래 사람에게는 면역 체계가 있어요. 이 림프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하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아프고 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면역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그 다음에 백신 보급까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확진됐다가 나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급하게 맞을 필요는 없었던 거야. 물론 이제 추가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확진됐던 사람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금방 형성이 됐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그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요, 모르겠어. 하루에 막 100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위중증 환자가 뭐만 명을 안 넘는다 하면, 그래도 0. 몇 퍼센트잖아. 그거는 다행인 거지.
자, 반면 이제 대한민국이 선택한 방법은요. 국민들이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의료진이 버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을 해서 기저 면역이 형성되는 거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했을 경우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이 백신밖에 없어요. 그나마 국민들이 진짜 극소수의 이상한 돌파리들을 제외하고는 방역수칙을 엔간하면 준수를 했죠. 그래서 피해는 적었는데 문제는 역설적으로 이게 출구 전략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자, 그러니까 자연 면역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 자연 면역을 선택했던 일부 나라들도요. 항상 그 자연 면역을 유지를 못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 자연 면역에 기댄다고 했다가 병상이 감당을 못했지. 그래서 당장 확진된 인원이랑 죽은 인원을 한꺼번에 감당을 못한 거예요. 다만 이런 나라들은 한번 홍역을 치르면서 뭐 그래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는 했는데 그 죽은 영혼들한테 안타깝긴 한데 어느 정도 효과는 드러난 거야. 자, 그리고 예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 시대가 또 이런 정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요. 공동체의 의식이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정도의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가 않아. 물론 그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우리가 국민이 100%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친일로 변절한 놈들도 있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확진자들이 확진자들한테 대놓고 불만을 표출을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분명히 지켜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거야. 진짜 그럴 수 있거든? 마스크 뜯고 가면 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역학조사에 협조를 했는데도 근데도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어쩌겠어. 그래도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 뭐 확진자들이 무슨 역적이야. 그래서 뭐 특히 막 유튜버들 중에서 확진됐다고 하면 뭐 진짜 딱 한번 뭐 딱 한번 어디서 뭐 뭐 할 일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때 걸렸다. 그러면서 근데 뭐 먹을 수는 있잖아. 먹을 수 있고 마스크 벗을 수 있고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껴안을 수 있잖아. 한번 껴안았는데 확진됐대.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냐 내가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컨디션 관리 못해서 구독자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왜 그 아픈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조리 돌림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마냥 시민의식에만 기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분명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내 주변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선택 안 한 자발적으로 미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이제 풍선 효과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는 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새해맞이 해돋이를 뭐, 거기에 사람이 너무 몰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인기 해수욕장들 막다 통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가요?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바닷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 국도 7호선 동해대로, 그냥 그 동해대로 타라서 쭉 가다 보면은 정말 해수욕장은 아닌데 뭔가 그 동네 바닷가 있죠? 정말 구경하기 좋은 바닷가. 이런 데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뭐 이런 해수욕장들 가잖아?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모일 거 생각하고, 저기 그냥 북쪽 고성으로 간 거야. 그런 사람들. 북쪽 고성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까지 고속도로나 철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 있죠? 대표적으로 울진. 대표적으로 울진은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로 해서 가려면요. 삼척의 근덕나들목에서 나가서 동해다리를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당진 영덕고속도로로 영덕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북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울진 막 이런 데 찾아가는 사람들. 해관이 있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매사가 우울해. 나도 그래요. 매사가 우울한데, 근데 이 우울했던 심리가 극단적인 보상 심리가 될수 있다는 거야. 나이 정도까지 우울이 뒤지겠는데, 응? 나 이렇게 참아왔는데, 이제 이것도 못하냐?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보상 심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꼭그막그 어떤 교회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접종 안 하고 막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를 했다가 집단으로 확진이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 뉴스에서 봐. 그런 사람들 뉴스에서 보면요. 우리 허무해지지 않아요? 상실감 들지 않아? 우리 이렇게 지켜도 저렇게 막 대놓고 모이는 놈들 있는데, 그럼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수 있거든. 골 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이런 불만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결국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를 해요. 시도를 했는데 12월 중순부터 다시 거리두기를 조이기 시작했지. 다시 조이기 시작했는데 중증도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기에는 이제 대응 체계가 한계에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요. 이제 얀센은 한번 그리고 다른 종류는 2차 접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접종률은 70%에서 80% 사이예요. 물론 바이러스는 과학의 힘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독감처럼 아예 그냥 엔데믹화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접종을 하고, 응? 중증 환자들만 이제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관리를 하자. 응? 격리실에서 관리를 하자.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 때문에 죽는 사람들만 더 늘어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비율. 일단은 경구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백신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신종플루 때문에 휴가가 통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종플루는 생각보다 빨리 수그러든 이유가 있어. 기존에 있었던 약들 중에 타미플루가 신종플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중증 진행 환기를 억제할 수 있었거든. 사실 주사로 맞는 약보다는요,
경구 치료약이 좀더 편해요. 그냥 먹으면 땡이거든. 특히 백신은 근육 주사죠.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됐을 경우 주사를 맞고 수액처럼 주사를 맞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액 어디다 놔요? 정맥에다 놓잖아. 정맥에다 놓는 수액은요, 일단은 그 혈관을 잡아서 주사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게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힘들고 치료에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 이제 경구치료약은 이게 비교적 저렴하죠. 경구치료약은 저렴하고 약국에서 바로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예외로 그 요즘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혈관 확장에 도움이 돼서 처방을 한다는 바이아그라 있죠. 우리는 흔히 한글로는 비아그라라 부르는 그 바이아그라. 이 바이아그라는 그것도 이제 파이자에서 만들었더라. 파이자에서 만든 건데 그 바이아그라가 이게 아마 약국에서 그냥 살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그 유튜버들 중에서 그 바이아그라 먹방하는 그 유튜브들 있었거든? 그래서 먹고 나서 그 뭐냐 바이아그라 먹고 나서 그 한동안 그 뭐냐 한동안 그 일어선 게 가라앉질 않는다고 그 엄청 그 고생한 사람들 있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 난 바이아그라 먹방은 안할 거긴 한데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경구치료약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한정에 막뭐 800달러 뭐 이런다는데 아직은 지금 재고가 얼마 없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막 경구치료약 개발하고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치료약 단가가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사형 치료약보다 그 경구치료약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값싸고 좀 뭐냐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치료약이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은 바로 이 뭐냐 경구 치료약을 그냥 바로 그냥 동네 병원에서도 처방할 수 있고 그럼 그냥 바로 약국에서 받아서 갈수 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백신 패스를 안 해도 되지. 방역 패스 안 해도 되지. 자, 그럼 이제 의료시설. 의료시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영국이 지금 일상 회복을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요. 영국은 그 의료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들 있죠?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들 못 받아요. 최소 보건소는 돼야지 봐도. 최소 보건소는 돼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은 이게 안 돼요. 그렇고 그 백신 접종 비율이 만약에 높을 경우는 이게 치명적인 중증에 걸릴 확률은 낮아진다고 봐요. 왜냐면 백신이 어느 정도 중증을 막기는 하거든. 네, 추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야. 일반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이 단순 확진 인원만 보고 겁내는 게좀 힘들다는 거예요. 네, 5개 고마워요. 그, 혹시 주제 흐름에 안 맞는 질문이면 조금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단순 확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명 나올 수도 있어. 미국 봐. 미국 지금 하루에 100만 명 나와요. 하루에 100만 명 나오는 미국도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확진되는 인원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 그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 나오고, 그래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런 세부 지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들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코로나19 관련 재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재난 문자 알림 받을 수 있거든.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단순 확진 인원만 나와요. 이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일반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부터 30%가 넘는데, 뭐 어쨌든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이제 면역 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미국처럼 초기 방역에 실패했던 나라들이 희생은 컸어요. 아직 우리나라 4차 접종 공식화되진 않았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현재 지침을 얘기하자면요,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6개월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2차 접종한 사람들은 180일 안에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잖아. 3차 접종 때는 접종 직후부터 뭐냐, 접종 완료 인정이 되거든? 3차 접종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3차까지 하면 일단 뭐 4차가 시작될 때까지는 괜찮아요? 자, 어쨌든 미국 초반에 희생 컸죠. 막그 개인별로 무덤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단체로 막 묻어버리고 막 그랬지. 근데 미국은 본의 아니게 집단 면역, 이제 자연적으로 면역이 형성이 됐어요. 나 얀센 모더나 특허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근데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예요, 전파되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전파되는 인원은 많은데 그 위중증으로 가는 치명률은 더 낮아졌대.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극소수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오미크론 이게 막 우세종이 되고 이제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변이는 또 이제 뭐 전파가 더 많이 되는데 다들 경증에서 끝나. 그러니까 그거지. 만일 이제 전파가 되더라도 그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일상회복 가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코로나 알약.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제약회사들이 너도 나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많이 복용이 돼. 그러면요, 진짜 동네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가 필요가 없지. 신종플루가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풀린 거예요. 타미플루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기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마스크 해제는요, 모든 방역이 해제될 때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는요, 환절기 때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어차피 방역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
다만 강제되진 않지. 황사 때는. 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회복 단계가 마스크인 게 일단은 기초 방역 중에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마스크거든. 근원은 비말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는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무서운 거는요, 치명률보다는 전파력이에요. 에이즈는 치명률이죠. 왜냐면 에이즈는요, 일단 걸리게 되면 지금까지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일단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에이즈에 걸리면 사실 에이즈에 걸린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에이즈에 걸린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에이즈는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오는 다른 합병증을 이겨낼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경제적 비용에 비해서 차단 효과는 제일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가성비 방역이 마스크야.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 벗으려면요,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 나온다 쳐요. 그러면 남는 병상의 용량이 한 200석 정도는 돼야 돼요. 아, 200석으로는 좀 빡빡빡빡하려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때 한번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상 의학적으로 이건 사라질 수는 없어요. 다만 면역이 형성될 경우 주기적으로 이제 뭐 환절기 때 유행했다가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조금 그 어느 정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유도를 하는 거지. 뭐안 맞으면 죽는다가 아니야. 자, 문제는 이제 인포데믹이 문제인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서 진짜 국민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잘못된 소문들이 막 나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이 있어. 정부하고 전문가들도요, 각 분야별로 견해가 달라요, 지금. 이거를 회의를 해가지고 방역 대책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언론이 그 차이가 생기는 이 견해들을 깊이 깊이 캔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서워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을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런 놈들을 기레기라고 하지. 결국 이런 각종 오해들이랑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이게 방역에 방해를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 확진 인원은요, 그러니까 일부 결론이에요. 하루에 1만 명을 넘기든 10만 명을 넘기든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미국 하루에 100만 명 나와. 다만,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확보된 병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야지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래서 중증 환자가 뭐 하루에 2, 3명 나올 정도로 이제 별로 없어. 그래야 일상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아직 매일매일 전체 확진자 숫자를 그렇게 크게 발표하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증 환자 비율이 낮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 숫자가 아직은 많은 편이라는 거야. 그 확진자 인원수 대비해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2부로 넘어갈 건데, 2부에서는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이번에 좀 논란이 된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